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24일 개사일에 대한 오늘의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기해년 임신월 개사일입니다. 네, 현재 저는 23일에 이 영상을 녹화 중이고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처서가 이제 지나고 있죠. 오늘 처서였기 때문에 따뜻한 국물을 드신 분들이 제법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겨울이 좀 빨리 올 거예요. 우선 개사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가 언제 속해 있는지가 중요한데, 8월 8일부터 저희는 임신월이라고 하는 달을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임신월은 모토가 7일. 지났죠. 그리고 또 임수가 7일. 네, 이것도 가만히 계산해 보시면 지금 지났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9월 8일 정도까지 경금이라고 하는 이 글자의 영향에 속해 있습니다. 네, 경금이 속해 있고 임신월이지만 이제 임수 때문에 좀 힘들었던 이 기간이 끝났다는 거죠. 임수 7일이 저에게는 조금 시련이었어요. 거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이제 경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경금으로 넘어와서 개사일에 일진이 들어왔어요. 예, 일진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느끼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은 좀 예민한 거예요, 사실. 하루면 지나가는 일들이거든요. 엄청 예민하신 겁니다. 일간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생각에 걸려드시면 안 돼요. 운세는 늘 말씀드리지만,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끌려갑니다. 예,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개척하는 겁니다. 물론 큰 틀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겠지만요. 저희가 사람으로 태어난 건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큰 틀은 큰 틀대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본인이 선택하는 부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주가 인생이 아니라는 거늘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사주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예, 꼭 명심하십시오. 모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안 됐습니까? 틀립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사주는 원래 8글자 다 봐야 하고 이것만 나가 아니고 이것도 내가 아니고. 네, 그냥 해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간별 운세라는 것을 테마로 잡고 하기 때문에 이 뒤에 시간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자, 오늘의 운세를 처음 영상으로 접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최근 제 영상이 조금 노출도가 올라갔는데, 영상 아래쪽에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거기 두 가지 링크가 항상 있어요. 네, 원래 세 가지인데, 운세글 텍스트로 볼수 있는 카페 링크가 하나 있고, 그 밑에 본인의 일간을 찾는 방법과, 그리고 만세력을 읽는 방법과 이렇게 두 가지 링크만이라도 기본적으로 꼭 보시고 건너오셔야 제가 뭔 소리를 하는지를 조금 아 하고 알수 있어요. 그래도 모르겠다. 난좀 알아듣고 싶다 하고 좀 욕심이 계신 분들, 욕심이 있는 분들은 제 유튜브 재생 목록에 있는 사주 강의 영상들을 한번 쭉 한번 정독을 해주세요. 예, 그러면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저를 따라오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2 외국어 아닙니다. 저 지금 한국말 하고 있어요. 자, 갑목 보겠습니다. 그만큼 저의 지식 수준은 깊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갑목 시작하겠습니다. 갑일간 분들께는 정인이 병지에 앉은 날인데요. 왜 정인이냐면, 오행도 다르고 음양도 달라요. 정인이 병지에 앉은 날이고, 정인은 간단히 말씀드린 어머니라고도 할수 있는데, 육신 중에서. 어머니께서 뭔가 뭐 장염이라던가 아니면 꼭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병원 방문이 예약이 되어 있으셔서 병원에 가실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같이 가주신다거나 혹은 아파서 가신다면 어머니의 건강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은 하루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외로 또 주말에 어떤 계약이나 약속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하루입니다. 을목입니다. 네, 을목은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인이고요. 편인이 목욕지에 앉은 날인데 어떤 계약이라던가 특정 계약이죠. 또 거래 혹은 약속 이런 숨겨진 이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해당 거래나 약속이나 구매 거래권들이 파기가 될수 있는 그런 하루입니다. 그리고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일관 분들에게는 일단 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관성이거든요. 정관이 걸록지에 앉은 날이고요. 자식이나 혹은 여자분들에게는 남편이 굉장히 일적으로 좋습니다. 좋은 하루가 되겠고요. 또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평일에 쉬시고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신의 일, 본인의 일도 잘 풀리는 그런 좋은 날입니다. 어디 놀러 가실 수도 있고요. 바람 쐬러 근처에 가실 수도 있어요. 자,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 분들은 편관이 되고요. 편관이 제왕지 앉은 날인데 여자분들은 남자친구나 남편과 사소한 말다툼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또 남자분들은 자식의 말과 행동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양보가 아주 필요한 그런 하루가 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나의 말과 언변,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 같은 게 필터링이 안 되고 그냥 쑥 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걸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정화분들의 하루입니다. 물론 욱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토요일은 좀 참으시고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일간 분들은 이게 재성이 되거든요. 정재가 걸록지에 앉은 날이고요. 금전운이 좋습니다. 소액 복권 구매하셔도 괜찮은 날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복권은 여행을 바라시면은 안 되는 몇몇 사주들이 거의 대다수기 때문에 몇몇 사주가 아니라 거의 대다수겠네요. 그냥 재미로 사십시오. 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또 어디 가서 또 도깨비불이 복권 사라고 했다고 또막 그러지 마시고요. 예, 재미로 사세요. 예, 그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 일간분들은 개수가 편재가 되고요. 편재가 제왕지에 앉은 날입니다. 예, 뭐 흙인데 물 들어오면 안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스쳐 지나가는 돈일지언정, 돈은 돈입니다. 돈에 대한 운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 돈그릇이 어떤 사람은 작고 어떤 사람은 크겠죠. 어쨌든 돈이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와서 몸이 아파지는 분도 계실 테지만, 어쨌든 약간의 손해가 생길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좋아요. 돈 버는 일이 생긴다는 건 좋은 것이죠. 몸은 좀 고달플지라도. 금전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 일간 분들께는 이 글자가 상관이 되고요. 장생지에 앉은 날입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활력이 넘치는 하루고요. 장성한 자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식들이 활력이 넘쳐요. 그리고 아직 결혼 안 하셨다. 싱글 분들.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이 굉장히 넘쳐나는 하루입니다. 굉장히 바쁜 하루가 됩니다.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 일간 분들은 식신이 사지에 앉은 날이고요. 자식이 굉장히 의욕이 떨어져요.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인에게도 금전운이 굉장히 좋지 않은 하루 중 하루. 날이 될것 같습니다. 토요일이. 그래서 염세적인 어떤 철학적인 사고를 하지 않도록 좀 충분히 쉬어주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임수 볼까요? 임수분들께는 이게 겁재가 돼요. 겁재가 절지에 앉은 날이고요.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일하시는 터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사운이 있어서 이사를 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주말에 어떤 할 일이 있었다면은 이게 절지의 흐름이기 때문에 갑자기 파토가 나거나 중단하게 될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개수 보겠습니다. 개수분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글자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비견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같은 글자는. 비견이 태지에 앉은 날이고, 가족이나 친구. 비견은 이제 친한 사람들 범주라 그랬어요. 가족이나 친구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이상하게 방해만 되고요. 귀찮게 하고요. 뭐 해달라고 칭얼거리고요. 자식, 어떤, 할 일이 있잖아요, 가족들도.
가사를 혼자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분담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는. 그런데 진짜 방해만 돼요. 칭얼칭얼거리고 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머리가 지끈지끈 거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전체적인 일간별 오늘의 운세 또 진행을 해보았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올리는 건 저한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쨌든 점점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 주시니까 그거 정말 힘이 되고요. 그리고 사주 질문 가끔 댓글로 주시는 분들 계신데, 기초가 안된 질문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기초를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눈높이에 맞는 특강들을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온라인으로 들으실 분들은 좀 저렴하게 거리에 상관없이 온라인 신청하셔서 스카이프로 제가 이렇게 단체창에서 영상 통화 드리고 제가 이렇게 기초 강의를 해드려요. 거의 3시간 동안 풀로 해드리고요. 서울이나 뭐 수원, 분당, 인천에서 직강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 사람만 모여주시면 10만 원에 4시간입니다. 자세한 것은 카페나 밴드로 와주시면 좋은데 그 안내 링크들은 모두 영상 아래쪽에 기본으로 다 있어요. 예. 그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사주 상담 신청 주시는 분들 상담 신청 링크가 아래에 있어요. 가격을 좀 보고 와주세요. 예, 가격 안 보시고 연락 주셨다가 통화 드리고 나서 예약도 아니고 그냥 차단하시는 분들. 저 정말 성인이 맞으신지 기본적인 예의를 좀 갖추신 분들이 요즘 점점 드물어지신 것도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행동은 본인이 모든 인연들을 끌어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한 만큼 인생을 살아갑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또 주말입니다. 날씨가 시원해지는데 여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가오는 이른 추석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두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